120을 자연수 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때 x의 개수를 구하라. 자연수 120을 자연수 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때 x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니 이거? 이것만 해석하면 문제 되게 쉬운 거. 120을 x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뭔 말이야? 120의 역수. 그렇지. 성훈아, x는 뭐야? 120의 약수. 그렇지, 120의 약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 구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뭐야? 그렇죠. 120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2. 얘는 2 곱하기 5는 일단 있을 것이고 4, 30이니까 어떻게? 곱하기 3도 있어야 되겠네. 4, 30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렇게. 2, 3. 이해가? 2의 3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야? 10 불러가시죠.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지. 몇 개? 16개. 상훈아, 이거 이것만 해석할 줄 아는데. 120을 x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서 무슨 뜻이야? x는 120을 뭐라는 얘기야? 약수라는 얘기야. 120은 x의 배수라는 얘기야. 같은 말이야. 상훈아, 이해가?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